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신나는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1단원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1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수학 1단원에서는 숫자 9가지의 수를 알아보았어요. 9가지의 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해요. 먼저 하나, 1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1은 위에서 아래로 쓰죠? 다음, 둘, 점도 두 개죠? 둘, 2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썼죠? 네, 둥그스름하게 머리를 쓰고 쭉 내려와서 옆으로 2라고 하죠. 3. 네, 비행기도 3개, 3대, 점도 3개. 숫자는 3, 셋이라고 불러요. 하나, 둘. 보통 3을 쓸 때는 위에가 약간 더 작죠. 자, 동글동글하게 2개가 이어지지만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동차가 4대, 점은 네, 4개. 4는 어떻게 쓸까요? 4는 두 번만에 쓰는데요. 하나, 둘, 넷, 4입니다. 자전거는 몇 대죠? 네, 5대네요. 그래서 점도 5개예요. 5는 어떻게 쓸까요? 네, 5는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을 씁니다. 그리고 위에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에 썼던 것과 달리 위에부터 쓰지 않고 밑에 갈고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줬어요. 다섯, 숫자 5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숫자 6을 알아봐야겠죠? 네. 숫자 6. 네, 벨이 6개가 있네요. 점도 6개죠. 6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위에서 시작해서 동그름하게 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때 위에 부분이 너무 작거나 반대로 밑에 게 너무 작으면 안 되죠. 서로 크기가 동그라미와 뻗은 게 비슷한 크기예요. 6, 6이라고 합니다. 자, 모자는 모두 몇 개인가요? 네, 7개네요. 점도 7개죠. 숫자 7은 어떻게 쓸까요? 네, 여기 있는 작은 획을 먼저 적어요. 하나, 둘,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어떤 친구는 숫자 7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잘못하면 1과 구별이 가지 않아 틀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앞에 핵을 쓰고 7이라고 정확하게 구별되도록 씁니다. 1, 곱, 7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네, 8명이죠. 점도 8개네요. 8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8은 쓰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뺑 돈 다음 처음 시작한 곳으로 연결해야 돼요. 예쁘게 쓰기가 힘들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네, 한 번만에 쭉 연결해야 돼요. 여덕이라고 하죠. 여덟은 받침이 어려워요. 네, 받침이 두 개나 들어있는 리얼 받침이에요. 여덕 한 번씩 써보면서 익히도록 해요. 8이라고 하죠. 자, 의자는 몇 개죠? 9개네요. 점도 9개예요. 9는 어떻게 쓸까요? 어떤 친구는 6과 9를 거꾸로 쓰기도 하는데요. 쓰는 방법이 달라요. 6은 위에서부터 돌아오면서 한 번만에 연결했죠. 9는 여기서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밑으로 쭉 뻗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밑으로 쭉. 네, 이게 9예요.
육과는 조금 다르죠? 아홉, 구라고 합니다. 아홉도 받침이 있죠? 아홉입니다. 예, 한 번씩 써보면 더 빨리 익힐 수 있겠죠? 구.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수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1부터 9까지의 수 외에도 순서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첫째, 둘째 하는 것은 순서라고 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입니다. 숫자와 순서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3이면 여기 있는 앞에 친구를 모두 포함해서 3명을 말하지만 순서수 셋째는 네, 이 친구만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로 몇째입니까? 셋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 세 친구가 아니라 여기 하늘색 잠바를 입은 친구, 이 친구만 말해요. 돼요. 또 여덟째가 누구입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친구 8명을 모두 말하는 게 아니라 네, 8번째, 팔에 있는 이 친구만 가리키는 거죠. 그 빨간 옷을 입은 이 친구만 8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와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의 순서도 알아보고 또1더큰 수, 1 작은 수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일단은 배운 것을 한번더 복습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다 풀어 두라고 했죠? 어떤가요? 다 풀어져 있나요? 안 풀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세요. 멈추고 문제를 다푼 후에 다시 영상을 보면서 매기는 겁니다. 이제 다 풀었는지 확인됐나요? 네, 자기가 스스로 다 풀었다면 이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예, 수를 세어보는 문제예요. 예, 맛있는 도너츠가 두개 있네요. 둘은 2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네, 사과가 몇개 있죠? 예, 3개. 그러면 숫자로는? 네, 3이에요. 너무 쉽다고요? 네, 좋아요. 자, 그렇지만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다음 복숭아가 몇개 있을까요? 자, 셀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숫자를 쓰면서 세워도 좋아요. 1, 2, 3, 4, 5. 그래서 몇 개죠? 네, 5개. 숫자로는 5. 수로 써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글로 5라고 쓰지 않고 바로 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필은 몇 개일까요? 이번에도 숫자를 써볼까요? 1, 2, 3, 4, 5, 6, 7, 8. 네, 8. 8개. 8. 한번 써볼까요? 8번 쓰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8, 8.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잘쓸수 있는지. 자, 그럼 여기는 숫자 8을 쓰면 되죠.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같이 알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그림의 수를 세어 네모 안에 쓰고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했어요. 이번에는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먼저 세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수박은 몇 개죠? 네, 네 개입니다. 숫자로는 4죠. 넷. 한번 써볼까요? 넷. 이렇게 쓸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딸기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일곱 써볼까요? 일, 고. 숫자로는 어떻게 쓰죠? 네, 7입니다. 자, 어느 것이 많아 보여요?
수박은 크지만 개수는 4개, 4예요. 딸기는 작지만 숫자는 7, 7이죠. 어느 것이 큰가요? 네, 큰 수는 7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크기를 비교할 때는 예, 많습니다, 적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수박은 4니까 딸기보다, 딸기는 7이니까 자, 4가 7보다 많나요? 적나요? 네, 적지요. 그래서 수박은 크지만 개수만 비교해 봤을 때는 수박이 딸기보다 적습니다. 이번에는 딸기가 앞에 있네요. 딸기는 7개라고 했죠? 수박은 4개. 딸기 7개가 수박 4개보다 예, 많죠? 개수만 따져요. 크기는 보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이제 숫자를 넣어서 직접 해볼까요? 4는 7보다 4가 앞에 있죠? 선생님이 앞에 있는 수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가 7보다 예, 작습니다. 이번에는 7이 앞에 있네요. 7은 4보다 네, 크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따질 때는 많습니다, 적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수에서는 큽니다, 작습니다 라고 말해요. 4는 7보다 작습니다. 7은 4보다 큽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입에 완전히 익도록 해요. 그 다음 뒷장을 볼까요? 뒷장도 풀어져 있나요? 네, 좋아요. 자, 뒷장도 한번 봅시다. 뒷장은 1만큼 더 작은 수와 1만큼 더 큰 수예요. 와, 1만큼 더 작은 수는 어떤 수이고 1만큼 더 큰 수는 어떤 수로 가리킬까? 네, 자, 보기를 보면서 풀어볼까요? 보기에 나비가 몇 마리 있죠? 두 마리예요. 1만큼 더 작다는 것은 나비 한 마리가 예,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럼 1만큼 더 작은 것은 예, 1이에요. 자, 1만큼 더 크다는 것은 여기 한 마리가 예, 더 와야 된다는 거죠. 나비 한 마리가 더 오면 숫자는 3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봤나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숫자 4예요. 나비가 4마리죠. 4마리에서 한 마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1만큼 더 작아지니까 4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거. 얼마? 네, 3마리죠. 숫자 3입니다. 나비가 한 마리 더 온다면 1만큼 더 커진 거죠. 그러면 4에서 한 마리가 더 왔으니까 숫자 5, 예, 5마리가 되겠죠. 그 다음 수를 세어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생각해야겠죠. 1이 있고 8이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수일까요? 네, 커지는 수예요. 그럼 1에서 1이 커지면 2, 2는 3, 3에서 1 커지면 4, 4에서 1이 커지면 5, 5에서 1이 커지면 6, 6에서 1이 커지면 7, 7에서 1이 커지면 8, 8에서 1이 커지면 9, 이렇게 되겠죠? 잘했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순서수예요. 선생님이 아까 순서수에 대해서 설명했죠? 숫자 3이라고 하면 셋, 3은 하나, 둘, 셋, 이걸 모두 말하는 거지만 순서, 셋째를 말하면 첫째, 둘째는 빼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에 있는 셋째, 이것만 가리킨다고 했죠? 이걸 아직도 착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포함하는 친구가 있는데 순서를 말할 때는 그 기, 그 순서에 있는 이거 하나만 딱 가리켜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직접 푼 거 맞게 했는지 확인하면서 해볼까요? 오리 4마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네 마리죠. 근데 넷째라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이 오리만 설치돼야 돼요. 아직 좀 어렵다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숫자 7, 7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로 색칠해야 되죠? 그렇지만 7째라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그래서 7개에만 색칠해야 하는 거예요. 예, 수와 순서, 수, 다른 거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1단원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어요. 어때요? 아, 난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아직 잘 모르더라도 또 한번 반복하면서 스스로 학습 조금 더 해서 이제 완전히 알수 있도록 합시다. 네, 오늘 배운 공부 그냥 바로 접지 말고 내가 잘했는지 한번더꼭 확인하고 부모님과도 확인을 한번더 하도록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